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아스팔트에 넘어져가지고 이쪽에 얼굴을 싹 갈았는데 지금 많이 나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멍도 남아있고 해서 좀 총체적 난국 얼굴이지만 이게 얼굴 없이 그냥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책은 바로 선택 이론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론하면 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만 보고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존의 심리 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놓치시게 되는 겁니다. 선택 이론은 심리 치료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윌리엄 글래서의 그 현실 치료 이론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근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개론서에서 다루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현실 치료 관련한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온 책을 처음 읽어보게 된 겁니다. 내용은 개론서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훨씬 깊이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했고 각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그 사례의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책이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개념들 중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선택 이론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각각의 개념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외부 통제라고 부릅니다. 선택 이론에서는 이렇게 외부 통제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이렇게 외부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도 잘안 하고 맨날 밖에서 노는 자녀를 더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출 금지라든지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는 식으로 외부 통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고 있던 공부마저 때려치우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뭐 가출을 해버리거나 혹은 당장은 부모 말을 듣는 것처럼 할수 있지만 일부러 시험을 더 망쳐버린다든지 혹은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분노를 더 쌓아가고 언젠가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택 이론의 핵심은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건데요. 조금 전 부모가 효율적이지 못한 외부 통제를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식과의 그 관계가 더 악화되었잖아요. 만일 자식이 좀더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이의 권리를 빼앗는 식의 외부 통제를 선택하는 게 아닌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주체로서 넌 자유가 있단다. 단지 너가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렴. 선택은 너가 스스로 하는 거란다. 그렇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좀더 나은 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해 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용적이고 지지적이고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외부 통제인데요. 선택 이론에서는 외부 통제의 경우에는 상황이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외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보뿐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의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선택 이론은 이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내부 통제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부 통제의 안 좋은 예도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정신질환이나 시민성이 원인이 되는 신체 질병들이 그 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좀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론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닌 우울하기를 선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졌거나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을 때 우울하기를 선택함으로써 그 힘든 상황에 대처했다고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하기가 아닌 자신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해하기 혹은 불안해하기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되고 이제 공황장애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외부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울해하기라는 거죠. 네, 우울해하기는 그 자체가 아주 강한 통제 행동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우울해하기를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때려치우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상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사 앞에다 대고 막 바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화는 막 나지만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나의 분노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신에 우울해하기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우울하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서 챙겨주게 되니까 이렇게 나 좀 도와줘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우울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우울하니까 그거 할 수 없을 거야. 난 우울하니까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거야. 난 우울하니까 일 못할 거야. 어떤 이런 무언의 메시지 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 우울한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우울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우울하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우울해하기보다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계속 스스로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겠죠? 때로는 가끔 상담실에 오는 그런 우울한 내담자들 중에는 선생님 저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우울합니다. 보세요. 선생님도 저를 못 도와주실 만큼 저는 굉장히 망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확실히 우울해서 힘든 사람이 맞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담자 스스로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직면을 시켜줬을 때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럼 선택 이론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은 이렇게 우울하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거기에 온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 에너지의 방향을 틀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에너지를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선택 이론의 몇 가지 개념들을 좀 더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이론에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좋은 세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딸이 못생겼어 딸은 부모의 좋은 세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 눈에는 무조건 예뻐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 세계에서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을 지각하면서 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낮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나만의 좋은 생각, 신념, 이미지 등등을 내면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좋은 세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을 잘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더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 통제를 사용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좋은 내부 통제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의 행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전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액팅 아웃하는 개념으로서의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멈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활동적인 것만 이렇게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뭐 명상하시는 분들 정도면 생각을 통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 이론에서는 이런 신체 활동이나 생각, 느끼기, 신체 반응 이 모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느끼기나 어떤 신체 반응 같은 이런 생리작용은 직접적으로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행동하기나 생각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통 심인성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신체 증상까지 발현된 경우 보통은 이게 심인성이라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체적인 질환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학적인 처치라든지 그런 처방을 찾게 됩니다. 즉 외부 통제에 기대게 되는데 선택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행동, 전체 행동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활동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뿐 아니라 생각하기, 느끼기, 어떤 신체 반응 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과 그리고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신체 증상도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들이 사례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저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례를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누어드린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줄 수 있는 것은 정보뿐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나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치료는 현재, 지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과거를 탐색하거나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버린 일의 감옥 속에 갇혀 있기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에너지를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탐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치료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현실치료의 실제나 적용, 치료 기법 이런 것들을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제 공부합시다 영상 중에 상담심리학 의 이론과 실제라는 영상에 보면은 현실치료에 대한 부분을 다룬 게 있어요. 조금밖에 다루진 않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책 전반적으로 이런 선택 이론의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학대받은 아이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성인, 지금은 성인이 된 경우,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부나 연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뭐 성폭행을 당한 경험, 이런 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뭐 이런 등등 정말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내담자인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선택 이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좋은 방향성을 알려주고 또 실제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오고 가는 질문이나 이제 대답을 꼭 추거록을 읽듯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 필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책의 일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택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